어떻게 연예인들은 맞대기 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오랜 기간 연예계에 종사해온 연예기획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성적으로 소개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광고를 통해 갈 수 있는 루트는 아니고요. 개개인별로의 소개를 통해서 그런 그 도박을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브로커하고 연예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쪽에 관련돼 있던 일을 했던 친구들, 예를 들어서 매니저를 생활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 그쪽 그 도박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연계가 돼서 서로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일명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관련 도박 계장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한 동료 및 손님과 또 축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을 엄밀하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끌어들였고 일부 도박 참가자들은 함께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참가했습니다. 이수근, 탁재훈, 공성수 씨 등은 함께 연예인 축구단 활동을 해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맞대기 도박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안, 둠, 앤디, 양세형 씨의 경우 함께 연예병사로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데요. 이들은 군 복무 시절에도 사설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예인은 특성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다 쾌락이 많은 도박 같은 것에 잘 집착하게 될 수 있겠죠. 연예인들이 도박에 잘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종의 승부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는 도박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승부에 대한 집념이 남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쉽게 도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박은 접근성뿐만 아니고 특히 연예인들한테는 익명성이라고는 중요한 요인 때문에 더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의 어떤 익명성은 이 연예인들의 어떤 분출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박 광풍 그 후 방송가 비상 사퇴.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송 하차로 인해 방송가는 비상사태에 발생했습니다. 해당 연예인 출연 장면을 편집하거나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했으며 고정 프로그램들은 급하게 대체 연예인들을 섭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만큼 당분간 방송가에는 도박 광풍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연예인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스포츠 관련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도박 중독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분배의 심각성에 주목, 각종 불법 도박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반성 활동을 준비하여 엄벌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스포츠 관련 도박의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돈의 액수나 상습성의 정도 그리고 횟수,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서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검찰은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씨 등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에 비해 배팅 액수와 횟수가 적은 앤디, 붐, 양세형 씨 등은 약식 기소에 벌금형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첫 쟁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도박 사건과 관련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 에일리 씨가 누드 사진 유출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내 한류 연애 사이트인 올케이팝이 에일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0일 한 해